피상상공은 AF 영역 선택을 통해 다양한 AF 영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7개로 구성된 AF 영역을 지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앙, 표준의 경우, 화면에 보시는 중앙부에 작은 일반적인 시가점이 위치가 됩니다. 첫째로는 와이드, 조금 더 넓은 시가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거나 정밀한 초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좀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요. 피사체 추적과 같은 기능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OK 버튼으로 추적을 시켜놓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설정을 초점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사체 검출 AF의 경우는 피사체를 이동하는 피사체를 자동으로 카메라가 판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의 경우는 특별히 이동하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추적 능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고도 볼 수는 없겠고요.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추적 상황에서 편리한 사용성을 지원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입니다. 인물 촬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이용하는 그런 촬영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형인데 얼굴을 비교적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자동, 수동과 같은 IF 영역 모드를 지원합니다. 수동의 경우는 프레임의 사이드 같은 곳에 시커점을 이동시켜서 촬영할 수가 있고, 다양한 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